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명령하면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옳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탈 커미트먼트입니다. 전적으로 위탁한다, 위임한다라는 것이죠. 종은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내 생명도, 내 운명도, 내 소유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일꾼의 삶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 주인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일꾼의 운명입니다. 셋째는 토탈 디스플린, 전적인 순종입니다. 주인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디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신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맡은 자가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와 일꾼, 둘 다 자유인의 신분은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격이 좀 다르죠. 청지기와 종, 청지기와 일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일꾼은 자기 의견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타율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는 신분은 종이지만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인이 명한 것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미리 헤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살피고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일꾼에게는 자율권이 없지만 청지기에게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더욱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청지기이고, 성경에서 이런 청지기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 장군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사랑과 신임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저 종이 아니라 청지기, 주인의 모든 것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일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이다. 주인 앞에서 이런 두려움과 겸손함 요셉이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것 내게 맡겼는데 아무것도 금한 게 없는데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재지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이 청지기로서의 자기 한계를 지켰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 맡겼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맡기고 적게 맡겼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자기의 소유를 맡길 때는 그 종들을 신뢰하고 믿고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믿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으로부터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주인은 믿고 맡겼고 종들은 은혜로 주인의 소유를 맡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았던 종들이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칭찬할 때 그 칭찬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건 남겼으니까 너희들 잘했다. 그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이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 달란트 받은 종 너무 작게 받아서 일할 맛이 나지 않아서 그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금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화폐 단위가 꽤 여러 나옵니다만은 흔히 나오는 이제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6천에서 1만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에서 1만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을 때 주인의 신뢰가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으로부터 결코 작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줄 때도 그랬고 결산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인의 기준, 주인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충성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말씀 보게 되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양이 아니고 질이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 말씀 보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나 주인의 칭찬에 있어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로 칭찬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나 두 달란트 남긴 자나 단 한 글자도 차이가 없습니다. 주인은 똑같은 말로 칭찬했습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또 한 달란트 받은 자 참 차이가 큽니다. 다섯과 하나의 차이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다 작은 것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너희가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별것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도 얼마나 귀하게 또 크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경영하시는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다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높다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묵묵히 감당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의 그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종들과 결산할 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칭찬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또 모세에게 도전했습니다. 심지어 모세 형 아론,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증거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랬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 거저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충성해야지 우리가 다짐도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실천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충성이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또 그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충성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충성이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모든 제자들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이 식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시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